이데일리 TV입니다. 이오테크닉스, 펜오션, 하이비전시스, 그리고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하나금융지주, 트루인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코어패션, LX세미콘, PNT,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한솔로지스틱스, 이렌텍, 인글우드랩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는 SK하이닉스, 기아, 영화테크,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더스제약, 한국선재를 올렸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HMM, SK하이닉스, CIS, 하이비전시스템, 삼성바이오로직스, 진성 TC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우선주까지 올렸네요. 네, 이제 뭐 종목 이슈 분석 여전히 또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제 요즘 이제 너무 불확실성과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지난주부터 불거졌던 아프간 내에서 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또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IT 대기업들을 규제를 하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죠. 거기다가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이슈로 악재와 불확실성이 많은데 항상 악재의 불확실성이 많다고 해서 주식을 투자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손을 놓고 있을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이런 악재 불확실성에서도 항상 좋은 종목은 나옵니다. 수익 주는 종목 그리고 주도주와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 특히나 단기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서 손절매했는데 손절매하고 나면 주가가 급등이 나오니까 좋은 종목이라면 여러분 잘 가지고 가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런 종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심리를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종목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여러분 수익을 많이 주겠죠. 첫 번째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 실적이 엄청 좋아요. 13년 만에 영업이익이 1000억대 이상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며칠 전에 발표한 2분기 매출액을 보니까 1조 한 1299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65% 이상 성장한 수치를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1120억으로 한 74% 정도 성장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해외로비 정성기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였는데 2008년 4분기 때 펜오션이 1200억 순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 뒤로 이 업종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법정 관리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5년 7월에 하림이 인수됐죠. 하림이 인수된 이후에 1분기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니까 예측을 잘해서 보통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배를 운임을 해서 선임을 할 수 있는 기간 용선 비용이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분기에도 기간 용선하고 있는 배를 보니까 한 293척 증가했다고 그러죠. 앞으로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BDI 지수는 무려 한 357% 급등을 하면서 수익에 그리고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3분기에도 매출 리포트 컨센서스를 보니까 한 1조 한 189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420억,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고 악재가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매수는 한 7500원, 목표는 단기적으로 10000원, 그리고 비중 10000원 돌파를 하면은 50% 비중을 줄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뭐 해운사들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 시장 흐름 좋지 않았음에도 펜오션은 또 양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지금 5%대 강세 8,110원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목표를 하신다면 한 10000원 정도까지도 보고 계신 종목이네요. 자, 첫 번째로 펜오션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을 또 살펴볼까요? 네, 펜오션보다 더 좋은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운업의 대장 종목이죠. HM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HMM이요? 네, HMM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1등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운업 종에. 네. 네,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8월 13일 날 SCFI, 상하이나 중국에서 이제 컨테이너선 물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SCFI를 또 일정 기준 이제 기준 지표로 잡고 있는데 그게 13일 기준으로 4,281.35억, 전주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한 55%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는 1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9년 10월 달에 이 SCFI 지수를 집계를 했는데
그 집계 이후에 최고로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 겁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글로벌 물동량, 배 운임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사들의 호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FN 가이드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HMM, 자회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연결 재무제표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6%, 엄청나죠? 증가한 5조 한 1,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해운업은 HMM이 끌고 가기 때문에 HMM이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업종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해운업이. 그래서 HMM, 대장주를 주목하시고요.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만 6천 원 정도. 5만 원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5월 28일 5만 원 돌파하면은요 중장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50%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 멀리 보시고요. 3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역시나 해운업 관련해서 대장주를 좀 꼽아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6%대 강세입니다. 조금 우려되는 거는 파업 리스크인데요. 이 부분은 좀 괜찮을까요? 투자하시는데. 파업 리스크는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배를 탔는데 1년 동안 못 내리게 하니까 너무 일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아마 사측에서 도 이걸 감안해서 지금 신규 인력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 신규 인력 뽑기가 좀 왜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네. 전문 인력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보강이 된다면 그리고 이 악재가 감안 보면은 해운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생긴 악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악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호재로 생각하시고요. 사측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충원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게 악재가 호재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 있고 오히려 호재가 더 좋기 때문에 약재를 누를 수 있을 정도의 큰 호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네요. 자, HMM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종목은 이제 금융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융을 대표하는 기업 하나금융지주인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분기 NIM이라고 그러죠. NIM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자산을 운용을 해가지고 이제 불린 돈 수익을 낸 거를 돈을 빌려온 조달 비용을 빼서 그리고 운용 자산을 총액으로 나눈 거를 이제 NIM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이. 거기다가 여기 또 포함되는 게 순 이자 마진인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작년 금년 쌌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뭐 한다고 하반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에 굉장히 쌌기 때문에 전 국민이 거의 막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뭐 아시겠지만 뭐 주택자금뿐만이 아니고 그죠 여러 가지 걸로 인해서 많이 대출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이자 마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익 증가율이 한 33%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보통주 자본인데 보통주 자본이라는 것은 보통주나 뭐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배당을 주고 남은 걸 잉여금이라고 그러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8월 5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분기 요즘 이제 은행권에서 굉장히 유행이 이제 IRP인데 뭐 IRP를 수수료 없애겠다. 어느 증권사 뭐 두 군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IRP 증가율 수익률도 5.3%로 은행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기간 동안 IRP 적립금을 보니까 33%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플러스인데요. 매수 가격은 조금 650원 깎아준 44,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56,000원 목표가 도다시 50% 비중 줄이시고 중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4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 중에 하나금융지주를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뭐 이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서 나간다고 했지만 또 이 종목만큼은 어제까지 6거래일째 또 매수를 나타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급 체크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짝에서는 혼조세 흐름이고 지금 현재 시점은 강보합권입니다. 목표가는 5만 6천 원까지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관심주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의 관심주는요? 네, 내일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거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10월까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이 회사는 SM의 자회사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여기 이제 엔터테이너들이 많죠. 셀럽들이 많은데 그 셀럽들이 갖고 있는 뭐 공연 앨범, 화보집 그리고 뭐
시즌 그리팅이라고 해갖고 뭐 달력이나 이런 것들 서머 패키지를 만드는 인쇄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와 컨텐츠 사업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강남 청담동에 오픈했던 토마틸로 레스토랑인데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전국에 직영점 한 개부터 이제 해서 6개 가맹점을 두고 있고 외식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2011년도에 그 와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매출 비중과 영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한 이슈는 뭐냐면 현재 SM의 수장이죠. 이수만 회장이 18.7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년 전부터 뭐 카카오나 네이버 또는 얼마 전에 불거졌던 얘기죠. CJ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지분을 이제 M&A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40개가 넘는 자회사가 있어요. SM이. 근데 SM의 지주회사인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갖고 가면은 전체적으로 다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잘 보시고 7월 달에 이제 조금 연기가 됐는데 앞으로 내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10월 달까지 가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우상이 할 것 같습니다. 주가를 지금 보니까 오늘 조금 급등했다가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매수는 한 3,000원 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3,800원. 도달시 50% 비중 축소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2,7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에 대한 얘기해주셨고요. 오늘 SM 전반적인 그룹주를 다 상승 탄력 가져갑니다. SM 라이프 디자인도 10%대 급등력 가져가면서 3,18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인수합병 관련한 이슈로서 좀 그런 모멘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목표가는 3,800원, 매수 시점은 3,000원대로 조금 더 눌림목 나오셨을 때 접근해보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